운도 치질이도 없지. 나이 서른에 인형 뽑다가 팔이 껴버렸어. 쥬어. 빠지질 않아. 누구 없어요? 나 좀 도와주세요. 팔이 껴버렸습니다. 반장님, 3일 내내 잠복 구하느라 많이 힘드셨죠? 짜잔, 제가 준비했습니다. 그럼 허기만 좀 채워볼까? 저기요, 저기요. 나 좀 도와주세요. 팔이 껴버렸습니다. 민중의 지팡이. 지팡이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. 괜찮으십니까? 나 인형 뽑다 이렇게 있어. 예. 한번 꽉 잡아. 반장님, 그럼 이 만두는 어떻게 하죠? 김영사, 지금 먹는 게 중요해? 사람 구하는 게 먼저다. 죄송합니다. 도와드리겠습니다. 듬직합니다, 제가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잡아. 김영사. 근데 그 만두, 고기 만두인가 아님 김치 만두인가? 왕만두입니다. 왜? 왕만두가 왜? 가지마. 맛있다. 맛있어. 이제 차라리 만두가 엑스라지야. 이건 중국 변방에서 별 볼일 없던 왕서방이 자신의 큰 얼굴을 벗삼아 만들어낸 그런 만두야. 그걸 만두하군. 지금 내 귀 속에 저 멀리 중국 변방의 민요가 들려오고 있어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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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저기요! 뭐 하는 거야 지금? 김영사, 예? 이거 앉혀. 죄송합니다. 정신 안 차려. 예. 민중이 지팡이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, 좀 도와주세요. 괜찮으십니까? 예, 잡아드려요. 반장님. 목 막히시면 마실 거 드릴까요? 참아! 내놓아! 참아야 돼. 알았지? 김영사, 근데 그 마실 거 찬물인가 아님 뜨거운 물인가? 사이다입니다. 왜? 사이다가 왜?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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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맛있어! 쏜다. 탄산이 안 빠졌어. 지금 금강산 상류에서 흐르는 7세의 뚝손의 청량함이 내 식도를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. 내 이놈! 이제 그만 나올 시간이다. 어서 나와! 당장 나와! 나온다! 뭐 나와? 나온다! 뭐가? 나온다! 왜 그래? 뭐야! 나왔다! 뭐 트러블하고 그래 갑자기! 도와드리겠습니다. 깜짝이야 진짜!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, 반장님, 지구대에 라면 끓여놨답니다. 아, 야, 정신차려, 정신차려. 오케이, 그래, 오케이, 자. 짜파구리라는데요? 가자, 빨리 가자. 어디, 아빠, 어디가? 아니 김영사, 어디가? 저,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 무심한 거야? 누구 없어? 나 좀 도와주세요. 너, 네 친정엄마는 네 집에 왜 자꾸 들락날락거린다니? 3년 만에 처음 오셨어요. 그리고 딸 집에 좀 오시면 안 돼요? 하이에나처럼 어슬렁 어슬렁 어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뭘 주워 먹어요? 저기요! 나 좀 더 이상 팔이 껴버렸습니다. 어머 어떡해. 괜찮아요? 제가 빼드릴게요. 그거 빼기 전에 네 집 냉장고에 네 엄마가요 김치부터 빼. 아우 신내 신내 김치 신내 사람 신내. 어머니. 잠깐만. 저 들어왔다. 왔다. 어머니. 저한테 막대하셔도 저희 부모님한테 막대하지 마세요. 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부자야 부자 자존심 부자 아주 가진 것도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어디서 돌아도 단단이더라구만. 네 저 돌았어요. 저 제대로 도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머 삐지 싫어. 왜 그래? 왜 그래? 어머니 어머니 이쪽이야 이쪽 어머니 어딜 봐. 나 여기 있다네. 나 여기 어디 이쪽이라고. 아줌마! 뭐 하는 거야 지금? 죄송해요. 제가 빨리 도와드릴게요. 예, 도와주세요. 빨리 빼드릴게요. 예, 빨리. 네 엄마도 빨리 내려가시라 그래. KTX 타고 아니 그 비행기 LTE 속도로 내려가시라 그래. 아니야. 잡아. 잡아.
엄마도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어머님도 우리 집 방향으로 볼 일도 보지 마세요. 뭐 보지 마. 얘 네가 뭔데 내 방망한테 이래라 저래라. 야, 나 언제 도와줄 거야.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. 야, 너 빠져. 너 따라 나와. 어머니, 아, 저기 나 도와줘야지. 어디가 왜 이렇게 사람들 무심한 거야 진짜. 누구 없어요. 나 좀 도와주세요. 얘들아! 야, 안심 도와줘! 안심 지금 팔이 깨버렸어!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매산 초등학교 3학년 2반 푸른마음 소년단입니다. 니다! 그래! 안심 지금 팔이 깼으니까 빨리 좀 도와줘! 도와주러 출동을 합니다. 니다! 주동! 빨리! 먼저 밥 그래. 먹는 오른손을 양껏 밀어넣고 안에서 걸린 부분을 양껏 당기면 당기면 어때? 멘탈이 붕괴됐습니다. 아, 나 진짜 뭘 멘붕이야. 너 가만히 있어. 네가 좀 도와줘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가 도와주면 대장 설마 팔이 난 틀렸어. 먼저 가. 무슨 소리야? 잊었어? 오늘은 불금이야. 불량식품 파티하는 금요일이라고. 아니, 나 불량식품 끊었어. 정신 차려 대장. 대장은 우리들에게 쫀득이 구워먹는 방법을 알려준 불량식품계의 스티브 잡스라고. 그래, 지난주 영철이 집에서 우리 몰래 쫀득이를 구워먹다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쫀득이 대신 집 전체를 구워버렸지. 그건 사고였어. 아니, 그날 이후로 영철이네 가족은 동네 노인정에서 잠을 잔다고. 난 그날 이후로 절대 불량식품을 입에 대지 않아. 대장, 이미 지난 일이야. 이거 봐, 내가 대장 주려고 아껴놨던 거야. 정말 맛있는 아폴로야. 아폴로. 저리 치우라고! 안 먹어. 대장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당신 밑에서 주번처럼 일해왔던 나를.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? 야, 아니. 야. 하자. 얘들 뭐냐 진짜.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심하냐. 무심해.